나 여기 있다. 저 물이 쏟아져요. 물이? 네. 수도꼭지를 막았는데 무슨 물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돼지 물이 막 쏟아져 내린단 말이에요. 뭐 돼지 물이? 예. 글쎄 우리 축산만 기괴화를 덩철 동무가 성공시켰어요. 너 여기 와서까지 재담을 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이건 재담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빨리 가시자요. 가자. 순아야, 동철 동무가 축사에 기괴화를... 나도 들었다. 그래? 그럼 함께 가서 네 눈으로 좀 봐라. 네가 그렇게 반대하던 그 일을 동철 동무가 어떻게 해주겠나? 내가 반대했다고 종기를 도박기 전인 기괴화한들 사용없다고 했지. 마찬가지지 뭐야. 동철 동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은? 뭐라고? 자, 이걸 좀 봐라. 동철 동무가 전번에 재재기를 쿵글로 바꿔놓는 바람에 우리 농장이 종기를 초과해서 이렇게 벌금 통지가 떨어졌다. 그러지 않아도 종기를 초과해서 당장 자르겠다는데 타산 없이 기계만 만들어놓은 뭐라니? 너도 부견이 돼봐라. 우는 소리만 하지 말고 종기를 도받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 그래서 너 같은 관리 일꾼이 있는 게 아니냐? 넌 정말? 복실아, 성공했다는데 무슨 싸움질이냐? 어서 따라서지 않고. 네, 가요. 동철어머니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예. 여보게 동철이. 예. 수리부 주장 대동철 여기 있습니다. 아 자네가 이번에 또 하나 큰 일을 제작했구나. 동철이는 과시 우리 농장의 기둥감이다. 기둥감이요. 어찌 된 일이여? 당신 기분이 또 꾸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나도 이제 한갑이 다 되지 않았어. 농장을 넘겨줄 기둥감 때문에 잠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 이제야 생겼단 말이여. 누군데요? 순아 어머니 어떠소? 동철이를 사위 삼을 생각은 없소? 우리 순아고요? 사실 순아 열 주고도 동철이하고 바꾸자할 것 같소? 아 순아가 어땠어요? 동철이 같은 건 곁에도 못 갈 거에다. 아이고 뭔 형님도 아무래도 동철이가 동철이지요. 제대군인이겠다. 농장 사로청 부위원장이겠다. 일 잘하고 서글서글하고. 그러니까 두 집 다 합당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그럼 제 거 약혼식을 합시다. 잔치 때 우리 집에서 기르는 전백이 돼지를 그저 무조건 내놓겠소. 그게 좋겠소다. 원해도 순아하고 약혼을 하자꾸나. 순아고요? 어. 그래도 부기장이 학교에 가고 없는데 농장 살림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간지기 일을 하는 줄 아니? 이번 축산만 기기화하는데도 얼마나 코코에 막아나서는지 알아요? 예, 그래도 일 잘하지 꼼꼼하지. 마음씬 착한데 깍재가 되나서. 아, 이것도 뜻밖이다. 이 두 사람이 짝을 무어야 우리 농장의 미래가 담보되겠는데요. 그러니 위원장 아주버니가 좀... 예. 그런데 모를 일이다. 마음속으로는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마주쓰기만 하면은 아웅다웅한다니까요. 그건 걱정 마시오. 내 이 순아하고 동철이를 찰떡처럼 찰싹 붙여놓을 테니. 예. 아니, 네 소리요. 그래, 정못 내겠어? 못 내요. 왜 못 내겠다는 거요? 이야,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753만 01조 원이나 초과되고 있는데. 뭐요? 753만 01조 원이. 어? 01조 원이? 네. 좋았어. 그건 내 분배 몫에서 공제하오. 그러나 전동기만은 좀... 안 된대도요. 아, 왜 안 돼요? 엄마나. 아, 왜 돌리라나?
예? 그러면 뭐 써. 서로 참으라고. 참으라는데. 수산반이 15마릭 전동기를 한 대 더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지. 야, 그러지 않아도 전기가 청와대에서 군비 전문가 크게 문제를 세우겠다는데. 동철이. 예. 전동기가 꼭 있어야 되겠나? 선로동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아, 그건 좋고. 전기는 어떻게 불거요? 뭐요? 자자, 동철이. 순아야. 우리 오손도손 앉아서 얘기하세나. 웃으면서. 과부하 때문에 예방선이 됐구만요. 뭐라고? 야, 위원장 동지, 그럼 추가 전력을 좀 받읍시다. 추가 전력? 예. 그 막대기같이 꼬장꼬장한 배전소장 구두쇠가 줄게 뭐야? 예? 더구나 배전소에 배치받았던 자네를 빼오느라고 내 군단위까지 제기해놔서 지금 그 사람 감정이 좋지 않아. 아, 걱정 마십시오. 아,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소장 동진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추가 전기를 그렇게 쉽게 주나? 뭐요? 또. 좋았어. 해결하지 못하면 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어. 장을 지져요? 저런 맹꼬이 같은 거. 아, 저러니까 동철이 눈에 날 수밖에. 아유, 소나 말이 옳죠. 아, 그렇게 원칙을 안 지키면 농장 살림이 뭐가 되겠어. 아유, 벌써 며느리가 다 된 것처럼 두둔하는군. 아이고, 자기는요, 사위가 다 된 것처럼. 좀 풀어주십시오. 자네네 이 원장을 보내게. 예? 제재기를 큰 걸로 바꿔놨으니 전기를 더 달라. 정비서를 개조했으니 더 내라. 내 이때까진 꾹 참고 다 해결해줬네. 그런데 뭐? 또 손을 내밀어? 그렇다고 기계화도 하지 말고 가만 앉아있으랍니까? 아, 축산만을 기계화했으면 전기도 자체로 생산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자체로요? 참, 그거야 어떻게? 아, 지금 영평리에서 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겠지? 예. 군안의 3대 혁명 소조원들이 모여서 건설해준다더군요. 우리 농장 소조원 동지도 거기 갔습니다. 야, 그런데 아, 우리 농장부터 먼저 좀 해줄 것이지. 그 생각이 벌써 틀려먹었단 말이야. 예? 어? 다른 농장들에서는 그 모범을 따라서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군당이 재개해왔네. 군당에요? 어. 나라에서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일떠서서 전기 사정이 긴장한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우선적으로 전기를 보내주고 있네. 아, 그렇다고 자네네 농장처럼 계속 나라에 손만 내민다면 중소형 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누가 관철할 수 있겠나? 어? 그렇지 않아? 예. 소장 동지, 회의실에 다 모였습니다. 예. 내 회의를 끝내고 나서 좀 만나세요. 아니죠, 소장 동지. 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 그럼 내 생각이 짧았는가? 할 수 없지. 기다리는 수밖에. 예. 여기 영평리입니다. 영평리? 네, 사장 동지. 오늘 운하청년 발주소 456호가 작업합니다. 우린 이제부터 나라의 전용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꼭 오시죠? 네? 여보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아이, 사장 동지도 처음 듣는 체 하시네. 하하, 난 소장이 아니라 여기는 손님이요. 네? 별난 사람 타보겠네. 여보시오. 여보시오, 영평리. 좁시구 한다. 소형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문화청년 발전소 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농농군대 3대 혁명 소조원들과 노력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야, 멋있는데? 누구예요? 예, 좀. 누군가 아니, 말이에요. 누구 승인 받고 들어왔어요? 승인 말입니까? 사실은 저... 여기서 아니, 나가라요. 어찌해서? 이 방 들어서는데 좀 보고... 나가지 못하겠어요? 아니, 어서요. 야, 글쎄 가라요. 좀 어서. 야, 좀 보고요. 가라는데도요. 이동구가?
동문의 농장에선 손님 대접이 이랬어? 손님이면 주인을 찾고 다니라요. 참. 가만, 그 왜 들고 서전 동지, 이 동무가 막 들어가요. 뭐 막 들어가? 예?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이거 동창 동무가 아니? 어? 서전 동지. 어. 야 이거. 어, 이 동무 성대농장 산업정보 연장이요. 어머나. 서전 동지, 전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죠. 아 이런 생각은 못하고 추가 전기만 받으려 했으니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동철 동무, 예. 산업 정원들을 잘 발동시켜 보. 우리 서저에서도 동무들을 적극 도와주겠어. 어? 당의 방침을 제때 관철하는 게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참, 이게 발전소 소개 도면들인데 가져다 창고로 보. 이야 이거 서전 동지. 아, 고맙습니다. 배전 소장인가? 나 상수야. 동철이가 자네한테 가지 않았던가? 야, 자네 왜 그 모양인가, 어? 당의 뜻을 알려줘야 할 자네가 아 그런 일을 시키다니. 또 비판인가? 아, 우리 군의 제지공장, 비료공장이 새로 떠서서 오히려 자네네 농장에서 전기를 좀 잘라야 할 텐데 뭐? 더 내라.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셈이라구먼. 이게 소형 발전소라는 거야. 이야, 멋있다. 멋있지? 할 수 있지 않고 멋대기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좀 앉자고. 우리도 이제부터 군단을 부리면서 흘러내린 이 송도천을 다스려서 일을 시켜야겠어. 좋네. 단풍골, 샘골, 덕수골 이런 데다 락차지점만 세워놓으면 얼마든지 소형 발전소를 세울 수 있네. 동철 동무, 우린 발전소를 이런 식으로 건설하지 말고 뼈적지 부러지면 어떨까요? 그 다람쥐네 집처럼. 다람쥐네 집이요? 어. 어머나. 왜 그래? 뼈적사님하는 우리 고향 근처에 맞게 짓자는데. 벌써. 다람쥐네 집 같은 발전소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축산만의 기계화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농사일을 다 기계화하자고. 그럼 우리 농장에도 발전소 집엔이 있어야지 않아요? 물론 있어야지. 이야, 그럼 난 집엔이 되겠어요. 아두. 동무들. 난 오늘 농장 서조원 동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가슴을 쳤네. 우린 농자의 주인이 될 새 세대가 아닌가. 당에선 전기를 풀방도까지 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대로 할 생각은 않고 손을 내밀고 뛰어다녔으니 이게 무슨 농자의 주인들인가. 위원장 동지,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네. 추가 전역을 못 받았다면서. 어, 거기 앉아. 예. 여기. 어. 수고하셨군요. 예? 간장을 가져올까요? 된장을 가져올까요? 갑자기 된장을 가져다 뭐라니? 추가 전역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바닥에다 장을 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아야, 너 왜 자꾸 이러니? 고깝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렇게 행돌아지는 게 귀염성이 있는 거지 뭐. 까짓거 별대로 하라죠 뭐. 하지만 전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린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용평 농장에 다녀왔구나. 예. 우리 농장 서정원 동지도 만나봤습니다. 그래? 그 농장은 참 운수가 좋단 말이야. 군내 3대 혁명 소조들이 달라붙어서 발전소를 지어주었거든. 다음에는 아마 그 소조원들이 내봉리에 가서 소형 발전소를 지어줄 게야. 아마 우리 농장은 3년 후엔 차려질 걸세. 언제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당장 기계화가 걸렸는데 우린 우리 힘으로 하자는 겁니다. 뭐 우리 힘으로? 그야 좋은 일이지. 그야 기특한 일이기는... 한데. 그래요? 어. 그럼 발전소 하나를 먼저 건설하겠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우리 노력 타산 좀 해보자. 예, 예 승아야. 네? 일 나온. 절 찾았습니까? 아, 앞으로 노력 타산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알곡 생산 계획이 120% 늘었기 때문에 1인당 매일 평균 1.5홍수 이상 받쳐야 합니다. TV 생산도 포함된 계산이냐? 그건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어, 동철이 부식터도 해야지. 당장 강냉이 상자도 더 지어야지. 밭관수도 해야지. 그런데 자네들까지 일판을 벌려놓으면
이건 농장이 벌둥지를 쑤셔 놓은 것 같지 않겠나? 그건 그렇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지? 없습니다. 조금도? 축산만 기계화할 때 초과했어놨소. 그건 내 분별목 서서 죄라고 하잖아소. 그건 안 돼요. 정의력이요? 가만히 가만히 야 오손도손 얘기하라는데. 좋습니다. 그럼 자체 힘으로 해보죠. 아, 여보게. 농장 재산이 뭐? 우린가 하는가 보지? 너는 왜 살짝살짝 웃으면서 말하지 못하니? 소꿉 시절부터 친한 너희들이 아니냐?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게 다 처녀 시절의 사랑 싸움이라는 게다. 그런데 위원장 동지, 뭐 때문에 또 이사를 내라는 거예요? 자체로 소형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해결하겠다누나. 그래요? 아니 그럼. 야, 우리 고향이 얼마나 아름답소. 정말 그래요. 저 동철 동무 군대 전소에 배치받았다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그건 말이지. 자, 좀 앉자고. 네. 우린 당의 사랑 속에 이 땅의 태를 묶고 자라난 새 세대가 아니오. 순아 동무, 난 당의 뜻을 받드는 청춘의 꿈을 다소 자란 이 고향 땅에서 꽃 피우고 싶었을 뿐이오. 당의 뜻을 꽃 피우는 청춘의 꿈. 그럼 전 농장의 기둥을 받드는 추춧돌이 되겠어요. 순아 동무, 잘 생각했어. 어머나. 동철 동무, 위원장 농지가 가뜩이나 뜨지게 하는데 순아 동무는 왜 그리 막아나서며 속세질할까요? 제이 친구. 글쎄 말이야. 위원장 농지 말대로 순아 동무하고 약혼하라고. 아 그럼 세대주가 달라는 대로 예산을 퍽퍽 줄 게 아니야. 싸고도 치우나. 그건 좋지. 세상에 그런 융통성 없는 죄를 데려왔다간 생일날 술 한 잔도 먹지도 못해. 에이 말이지. 생일날 술은 내가 낼 테니 동철 동문 발전소 건설을 위해 희생하란 말이오. 야, 앞으로는 어쨌든 당장은 마음에 있는 척하면서 슬슬 접근 전술을 쓰란 말이야. 아, 예술 소재 책임자가 그만한 연극이야 못 놀겠어? 어? 해보지? 그럼 한번 희생성을 발휘해본다. 아, 그렇지 않고. 자, 빨리. 수고하십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쩌다 우리 집엘 다. 아, 지나가다 보니까 돼지우리를 손질하고 있게. 어머니. 좀 주십시오. 제가 해드리죠. 아이고, 원. 날더러 어머니라니. 아, 또 알겠습니까? 장자 장모가 될런지. 이야, 구대지 크다. 크기까지야 뭐. 키워서 우리 순아 잔치 때 쓰자고. 예? 왜 그렇게 놀래나? 아니죠. 그래, 대상자는 있나요? 어? 어, 관리원장 아주버니가 중매를 서겠다는만. 그래요? 하긴 순아 동무 마치 일전하고 똑똑한 처녀는 없을 겁니다. 어? 아니,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아, 물론이죠. 아니야, 순아야, 저 예? 동철이가 왔다. 아니죠. 야, 순아야. 예술소서 책임자 칭은 용국이 너무 소튼데요? 정말 대단한 희생성을 발휘했군요. 아이고, 빵장났구나. 나가라요. 응? 얘야,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요. 좋소. 내 원 참. 에게. 예, 저걸 어쩌나. 내 동무 신세한 지구도 발전소를 건설하고야 말겠어. 야, 안도 웬일이냐, 어? 동철이가 발전소 건설 문제 때문에 토야를 온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냉대해 보내면 어떻게 하니? 도와는 주지 못할 망정.
다퉜다고요? 예, 발전소 때문에. 추가 전기를 받아오면 그들 사이도 풀릴 겁니다. 내다 생각이 있으다. 걱정 마시오. 관리원장 농지, 예. 반장들이 기다립니다. 아, 여보, 예. 갑시다. 그런데 각자 오빠에서 니 탱크로 가는 노력은 언제부터 내랍니까? 내일부터 내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에서는 강냉이 창자 하나 더 짓기로 관리원에서 토론이 됐소. 오후부터 착수하시오. 알겠습니다. 기계와 작업반, 예. 연결 농기계 도색 작업은 끝났소? 내일까지 예하겠습니다.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하오. 드락도로 정비 사업을 잘 해놓아야 농번기에 만가동을 시킬 게 아니오. 알겠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그럼 이 반장 노무는 나하고 같이 가서 창자 짓는 문제를 토론해보게. 예. 위원장 동지, 여기 숲이었죠? 오냐. 위원장 동지, 동철동반대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습니까? 내가? 위원장 동지가 지지한다면서 물길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뭐야, 이 녀석들이. 어, 가뜩이나 노력이 긴장한데. 당장 가보기요. 아니, 저 위원장 동지, 물길 공사를 시작해도 이롭지 않을까요? 시작하다니. 그 성미의 물길 공사가 끝나면 발전기를 당장 내라고 할 텐데. 발전기요? 그건 후회보고 아무래도 명령범에 밭관계를 하자면 물길을 또 째야지 않습니까? 밭관계를 하자면 물길을 째? 네. 옳다. 어쩌면 내 머리가 그렇게 팽팽 도니? 지도원 동무. 예. 네 당하고 토론해서 청년들로 돌격대를 모아줍시다. 대장은 동철이요. 알겠습니다. 축산반 김복실. 네. 농산반 박수혁. 예. 과수반 김은실. 예. 남세분조 김영옥. 비단 말이야. 수리분조 신철호. 예. 동무들은 오늘부터 농장 산업 쪽에서 선발된 발전소 건설 청년 돌격 대원들이요. 대장은 물론 나고. 오늘부터 당장 관련장 동지 명령대로 물길 공사부터 시작해야겠어. 알았습니다. 우로 럿 목표 물길 공사장 앞으로. 아, 동철이. 아, 나도 여기에 좀 망나시켜 주게나. 뭐? 장가를 갔다가 나만 쏙 빼놓으면 어떡하겠나. 그래도 이 뚱뚱보의 힘이 아마 필요할 때가 있을 거지. 뭐? 자, 어디 한번 보겠나? 이야, 이래도 맞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니 밭관수도 풀리겠다. 문제는 추가 전기만 받아오면 축산반의 기계화도 풀리겠고. 그렇게 되면 순아하고 동철이의 싸움 문제도 풀리고. 예, 순아야. 네? 농장 돼지 한 마리만 내자. 그건 왜요? 어떡하겠니, 추가 전력을 받아와야지. 그런데다가 농장 재산을 쓰라는 부기 항목은 없어요. 아니, 돼지를 배전소에 가져가다니요. 어, 필요해서 그래. 당신도 정말. 아이 전백이 돼지야 순아하고 동철이 잔치대 잡자고 하지 않았나요? 에이, 답답도 하다. 짝을 무어야 잔치를 하지? 짝을 묻자면 우선 추가 전역부터 받아와야 돼. 에게게. 아니, 그럼 돼지를 사업용으로 가져간단 말이오? 덜덜덜덜덜덜. 아이고, 그쪽에 좀 막으시라요. 걱정 말라. 아이고, 보라요. 돼지도 가기 싫대요. 아이, 싫어도 가야 돼. 문 닫아라. 덜덜덜. 덜. 아이고. 아이고, 아이 왜 이럴까 정말. 이거 들어 이거 잡아. 아이고, 이기려고. 자자자 이쪽으로. 아이고. 자 저쪽에 다리. 뒷다리. 자 주머니. 자. 아 이쪽도. 돼. 또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다. 아니, 웬 돼지가 남의 배전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동이야? 어? 우리 돼지입니다. 뭐? 어? 송도엽동 농장 관리원장 동무가. 추가 전기를 해결해달라고요. 뭐요? 예. 아, 돼지가 발전기요? 이 돼지를 잡아먹으면 전기가 생기는가 말이오. 그런 게 아니라 저... 당장 돌려보내. 아, 이놈의 돼지가 용이 긴데? 이제야 됐다. 예. 아무리 구두센들 돼지고기를 먹고서야 전기를 안 줄 리가 있니? 그럼 집에서 키우던 전배기를 줬단 말이에요? 어찌겠니? 동철이가 전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너희들의 관계도 풀릴 게 아니야. 아, 저 위원장 동지도. 내 창고 짓는 데 갔다 오마. 네.
비동기 전동기를 발전기로 개조할 수 있다. 발전기로 개조할 수 있다. 너 밤늦도록 무슨 책을 그렇게 보니? 어머니, 동철 동문회가 발전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지 않아요? 그럼 이 책에서 발전기가 나올 수 있나? 아, 그렇지 않고요. 전동기를 발전기로 개조했을 수 있다? 구조작용 까만 최상수? 아니 그럼 관리연장 동지가? 좋다! 좋지! 독준동무 어? 어디서 낡은 비동기 전동기를 보낼 리 없나? 왜? 위원장 동지가 비동기 전동기를 발전기로 개조하라는만 그래? 가만 창고 뒷마당에서 볼일 있네 그래? 아바이, 농장 재산을 왜 이렇게 군사해요? 아, 폐기품이 되놔서 뭐 별로 쓸모가 없기에. 아, 그래도 잘 간수하세요. 혹이니 한데 쓸 데가 있으니. 아, 알겠네. 네. 모를 일이다. 발전기 문제는 풀렸구나. 야, 자, 보라고 내 입 다물지 않아. 아, 이거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이 없어. 아니, 왜요? 노라고. 아니, 왜요? 그 소나가 와서 다른 데 쓸 데가 있으니 잘 건설하고 오공물 받고 갔네 순화동가요? 자 가라고 어서 부기 결제가 있어야 출고할 수 있거든 아마요 아 가라는데 자야 자 이 길은 코코에 막아놔서는구만 어찌겠나 상냥스럽게 웃으면서 살살 들이대보라고 응? 그 제발 우덜렁거리지 말고 그럼 또 가봐 네 들어오세요 순아 동무, 잘 있었어? 아니, 웬일이에요 갑자기? 예설서 수 때문에 왔어. 꾀꼴새로 소문난 순아 동무가 이번에도 독창을 해야 할 게 아니오. 이야, 동무 목소리는 정말 은방울 소리 같단 말이야. 아, 정말이오. 자, 이 노래를 연습하오. 전번에 정말 안 됐어.
아, 성격이 좀 못되나서? 그랬어요. 어? 그래서 사주도 하고 여기다 수표도 좀. 비동기, 존동기? 야, 그게 딱 필요해서 그러질 않소. 그래요? 아만, 그런데 이 꽃병이 좀 작다. 이걸로 발전기를 만들자고 그러죠? 발전소 건설에 좀, 아니, 수리분자에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참, 순화동무, 내 기딱찬 꽃병을 하나 선사할까? 그럼 꽃병을 잊지 마세요. 아무렴. 동철 동무! 야, 동철이! 거의 외계수단이 이만저만 아니던데? 꽃각재에도 꽃병 하나에 홀딱 넘어갈 줄이야. 내가 넘어갔나? 제가 홀딱 넘어갔지. 내가요? 예. 위원장 동지가 비동기 전동기를 발전기로 개조하시다는 걸 깨우쳐줬다던데요. 뭔 무슨 소리를? 이러지 마십시오. 그 위원장 동지가 준 책을 보고 발전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고 동철 동무가 우리 서재에 방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위원장 동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으니 동철 동무네가 힘이 난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도 잘 도와주십시오. 예, 예, 그래야지. 예, 그럼 전 내복리 발전소나 끝낸 다음 농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예. 참. 가만히. 내가 그 책을 어디서 보았더라? 예, 순아야. 네. 너 내 방에서 비동기 전동기에 대한 책 못 봤니? 뭐, 못 봤는데요. 가만히 있자. 동철이 이 녀석이 몰래 책을 가져다 보고 내가 책을 주었다고 소조에 반영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날 일에 끌어들이자는 거지. 어쩜 녀석도. 산 높고 골도 깊은 정다운 내 고향 옥계수 맑은 물에 내 꿈을 거기서 뭘 하나? 예, 아, 위원장 놓치십니까? 그건 뭔가? 저, 순화동무 약속해놔서. 약속이 있었다? 예, 이걸 좀 전해주십시오. 아, 차례가 전할 것이지. 저 바쁜 일이 있어 그럽니다. 위원장 논재, 비동기 전동기 책을 보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녀석아, 뚱딴지같이 내가 무슨 비동기 전동기에 대한 책을 주었다고 소조에 반영을 해. 예? 너 그렇게 해서 비동기 전동기를 빼내서 발전소 건설에 쓰자는 거지? 아닙니다. 저, 전 그럼. 엉큼한 녀석. 엄마나. 순아야, 동철이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요? 그래. 이야. 아이, 정말 겁네. 저만은 한다. 군에 공연 간다더니 다들 모이라는 소리가 아니냐? 오라요. 저도 가봐야겠어요. 순아야. 네? 네가 할 일이 많은데 꼭 가야 되겠니? 동철 동무가 덕창 연습을 하라고 이렇게 악보까지 줬는데 제가 빠지면 되겠어요. 그럼 전. 그래? 아, 아웅다웅 하더니 이제야 풀려가는구나. 동철 동무! 동철 동무! 저기 순화 동무가요. 뭐? 옳지. 이 원자에 보냈구나. 자, 이거 문제다. 비동기 전동기를 빼는 걸 눈치챘다더니 순화 동무를 보냈군요. 원래 여기 말이야. 우리가 비동기 전동기를 발전기로 개조하라고 한다는 걸 알면 당장 유원자 농장한테 말해서 회수하자고 할 거야. 자, 빨리 순화를 떼어놓고 떠나자고. 그럼 독창은 어떻게 해요? 독창이 문제야. 당장 빵장 날 텐데. 자, 저쪽.
자. 수고들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딜 가서 공연해요? 순화도모, 자, 우린 오늘 좀 멀리 가야 하는데 일 없겠어? 일 없어요. 위원장 동지도 가라고 했는데요, 뭐. 아, 동문 일이 바쁠 텐데 좀 떨어지죠, 뭐. 아. 네. 순화도모, 중요한 공연도 아닌데 우리끼리 돼요. 들어가 일 보라고. 일이야. 자, 빨리 가자. 예. 일. 넌 왜 공연하러 가지 않았니? 못 갔어요, 나 혼자. 왜? 동철 동무가 날 따돌려요. 그렇다고 울긴 왜 우니? 어린애처럼. 분하니까 그렇죠. 너 겉으로는 울어도 속으론 동철을 마음에 두고 있지? 하지만 무슨 소용이에요. 난 적극 도와주자고 하는데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고. 눈치도 없는 떨심장, 뚝박새. 네가 여기서 아무리 종알거려야 동철이 괴가 날 게 뭐니? 실천 행동으로 도와줘야지. 네. 잘하면 뭐라? 여기 온 목적이 틀려먹었는데. 소장 동지! 소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뭐 이거 다 틀려먹어서 예? 당장 돌아가라고! 예? 이 원장보다 한술 더 뜬다니? 당장 돌아가라! 예. 소장 동지! 못 가겠습니다. 뭐요? 비동기 전동기를 발전기로 개조해 주기전엔 절대로! 아니 그 무슨 말이 그리? 가만 가만. 이제 뭐라고 그랬더라? 비동기 전동기가 어쨌다고? 글쎄 이 동무들이 발전소 건설에 쓰겠다고 하기에. 어,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그거 도둑 가라고. 내 당장 개조해서 보내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갈 때 그 돼지도 가지고 가라고. 돼지라니요? 아, 우리한테 돼지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관리원장 동무가 나라 전기하고 바꿔달라고 가져온 돼지일세. 예? 가만 가만. 이건 문제가 생기겠다. 동철이. 어? 우리가 이 돼지를 가지고 돌아가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제기될 게 아니야? 어? 이거 참. 오라, 제 집 돼지가 돌아왔다는 걸 알면 야단할 걸세. 네. 아, 추가 종기를 못 벗게 됐다고 우리를 추궁하겠지? 아니 그럼 이 돼지가 우리 이대 우한꼴이구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돼지를 돌려주고 이 원장 동지를 자리에 시켜드리는 수밖에. 자네 내 말이 옳네. 아, 그 관리원장 그 사람이 청년들의 힘을 믿지 않는 게 틀려먹었단 말이야. 이 돼지를 당장 돌려보내주게. 어? 예. 소장 동지, 이 돼지를 당장 돌려주면 복잡합니다. 어? 우리 축산반에 몰래 뒀다가 발전소가 건설된 다음에 돌려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라고. 어? 예? 절대 비밀로. 어? 예. 청춘의 가슴에 창조의 노래도 많아라. 보람찬 혁신의 나라네 그 노래 우리 부르네. 아 청춘 아름다운 미래 다른 면 좀 더 희망도 노래와 간직한 그 노래 이분의 나라
은혜를 주었네. 나는 기념비만하니 노래 새겨 있어라. 여보, 여보, 글쎄 우리 집 전백이 돼지가 지금 농장 축사에 와 있다는 소문이더라요. 쓸데없는 소리. 읍에 시집 보낸 돼지가 어떻게 온단 말이야? 잘 못 봤겠지? 아니라니까. 아, 우물집 며느리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도. 그래? 아니 저 위원장 동지, 제가 와서 알아보겠어요. 좋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라 배준서에 가져왔던 돼지를 동철동과 타러 가지 않니? 아니, 왜 그러니? 그런 말이 떠더라. 어머나. 뭐? 순화가 벌써 한단 말이요? 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순화가 위원장 동지한테 고자시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겠는데. 이야, 참. 아, 고개 정말. 그,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가만 가만. 겉동에 까만 점 네. 있지. 아, 흰치로 하면 될 게 아니야. 그래요? 정수, 영철이, 가자. 예. 자, 빨리 빨리 흰치라. 이놈 쎄다. 아이고, 흰 흔들리나 봐. 야, 철수, 머리를 좀 잡으라, 머리. 자, 야, 빨리 빨리 순화가 알고 관리원장한테 고자질하면 발전소 건설은 파탄이야, 파탄. 그러게 말이야. 그래, 됐어. 순화가 아니라 기순이야 봐도 모르겠다. 거기서 못 들어요. 어? 순화 동무요? 이 돼지가 아프다고 해서 나보고 좀 봐달라고 하기에. 네. 그래 덕진 동문 시사도 하시는가요? 에? 안 나요. 원래 트락트로 운전. 저 그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수의사를 할 때 내 좀 배워뒀대지.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콧등에 까만 점이 있는 좀비기 돼지를 못 봤어요. 뭐? 그 돼지야 배전소에 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순화동문 아직 그것도 몰라요? 아, 글쎄 말이야. 그래요. 바람이 왜 이렇게 불러? 바람? 글쎄 말이야. 저거 봐라요. 흰줄이 다 벗겨졌어요. 야도 났구나. 그러면 그렇겠지. 대전 소장의 입에 들어간 돼지가 살아왔겠나? 수고했다.
언니가 전화했어요? 누가 전화? 밤새 미장을 한 동무가 누구요? 지 말이야. 철수, 이건 분명히 내 솜씨야. 아니, 난 안 했어요. 아, 진짜 이거. 가마. 아니야. 은실이 나는... 동무했지? 아니, 아니에요. 어제 밤 연습하고 곧바로 집으로 갔는데요, 뭐. 그 혹시 순화 동무 한 게 아닐까? 뚱딴지 같은 소리. 무너뜨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라야. 야, 참, 이건 특보감인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동무들 중에서 누가 있겠는데 속보를 주라고. 제목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멋있어. 여기 정말? 우린 이런 소형 발전소를 더 많이 세워서 집집마다 전견도를 넣을 생각까지 내모대는가 말이야. 이야, 전견도까지? 저 부위원장 너무 그런 발전소를 몇 개 두고 온수라면 될까요? 하나는 시작했으니까 두 개는 더 지어야겠어. 두 개요? 엄마나. 그럼 세 개씩이나. 그러면 난방 문제는 얼마든지 풀려. 우리 발기를 리다에서도 찬성했고 농장 서조에서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어. 이젠 우리들의 결심이 중요. 어떻소?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누구야? 에? 아니, 저게 순화 동무가 아니에요? 뭐? 염탐꾼 같으니. 연장 동지, 여기 계신 걸 모르고 온 데를 찾아다녔구만요. 무슨 일이요? 위원장 동지가 발전소를 두 개 더 건설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내가? 동철 동무가 판을 크게 벌려놓는 바람에 화목을 하였던 사람들도 모두 동원됐습니다. 뭐여, 이 녀석들이. 아, 위원장 동지 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여기까지 물길 공사를 하나? 우린 발전소를 두 개 더 건설하자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야? 왜 놀라십니까? 모든 집에 전견도를 놓아 위원장 동지가 걱정하는 화목 문제도 풀고 우리 마을에 면농도 넣자는 겁니다. 저 발전기와 수차 두 개씩만 좀. 이 녀석들아,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 것도 못 끝내는 주제에 두 개씩이나 더 건설을 해? 예? 가뜩이나 노력이 긴장한데. 에이, 그래야 정말 신나서. 에이, 이게 어디 손맥에 풀려서 일을 하겠나, 참. 아니, 독준 너무. 그런데 위원장 동지가 뭐 때문에 우리 힘을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알 게 뭐야? 아, 좀 피디라. 부지러워. 아니, 이거. 확실히 우리가 일을 잘못하는 것 같네. 왜? 돌격대가 조직된 후부터 우리가 농사일에 대해서 둥아리 한 것만은 사실이요. 이제부터 우린 두목, 세목술 해서 농사도 하고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겠어. 물론 힘이야 들겠지. 그래서 우린 돌격대가 아닌가. 난관을 좀 극복하자고. 덜된 녀석, 한 발 두 발 양보를 했더니 발전소를 두 개나 더 건설해? 아휴. 올해 화목하고 부식 터는 것 같구나. 위원장 동지, 물 드십시오. 응? 똑똑한 건 역시 순한 너 하나뿐이로구나. 네가 동철이를 한사코 마다하는 이유를 내 이제 알겠다.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빨리 배전 소장을 만나서 추가 전력부터 풀어야지. 네? 발전소 건설은? 예, 자동차 좀 빨리 불어라. 모래 실로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럼 빨리 드락돌이라도 불러라. 그건 비료 실로버냈어요. 자요. 응? 그럼 고르래도 가야지. 아마 그 마차라도 불러라. 마차야 어떻게? 야, 마차는 차가 아니냐? 같이 갑시다. 같이요. 아니, 어디를 가시오? 읍상점에 좋은 양복지가 들어왔다 해서 덩철이 걸 좀. 어서 타시오. 고맙습니다. 순화는 싫다는데도 동철이만은 못 놓겠다 이 말이요. 아무리 골라야 그만큼 똑똑한 청각이 어디 있어야지요. 똑똑한지 어쩐지. 이제 추가 전력을 받으러 간다면서요. 네, 오늘 배전 소장을 만나 결판을 짓자고 합니다. 이건 돼지고기를 먹고 취했는지 통 소식이 없단 말이야.
자, 피우게. 연거포 두 대를 비웠더니 혀가 쓰려서 그만두겠네. 여보게, 그건 날 생각해서라도 추가 전역을 승인해 줘야지 않겠나. 아니, 임자를 생각하다니. 어렸을 때 우정을 생각해서 말이네. 뭐? 어렸을 때 우정? 에. 주먹이 세다고 내 입에 들어간 알사탕까지 빼서 제 입에 넣던 우정? 참, 기억력도 좋다. 그럼 돼지 한 마리 더 가져오라나? 아, 그야 물론. 한 열 마리쯤 돼도 모르겠는데. 뭐 열 마리? 이 사람이 남의 공짜 고기 맛을 보더니 사람이 점점 반편이 돼가는 게 아니야? 한번 맛봤더니 싫지는 않구만. 왜? 뼈다구가 목에 걸리지 않던가? 이제 와선 아까운 생각이 드는 모양이지? 천만에 개 꿀먹인 셈치네. 이것 봐라고. 그 돼지나 몰고 다니면서 귀한 나라의 전기를 축낼 생각하지 말고 그 청년들이 하는 일을 좀 밀어주라고. 뭐야? 남의 돼지를 공짜로 먹고도 그따위 말이 나와? 공짜는 무슨 공짜야? 자네네 돼지를 동철이가 갖다가 몰래 길러주고 있네. 뭐? 아, 오죽했으면 발전소가 건설된 다음에 돼지를 돌려주자고 했겠나? 어? 정신 좀 차리라고. 아,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오늘은 꼭 답변을 받아내야 말겠습니다. 승낙하시죠? 예? 아이, 참. 아니, 저 녀석이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오시는데 들어주는 수밖에 있어요. 소정 너무. 그럼 승낙하신단 말이죠. 아이, 그럼 발전기 조립 직장에 들어가 봅시다. 예. 아주머니! 어딜 들어가시오? 슬금슬금. 아주머니, 방금 들어간 정각이 성두 농장 사람이 옳지요? 예, 그 농장에 계시오? 예. 예, 그 정말 지극한 청년입대다. 아, 매일 밤 찾아와서 졸라대는 바람에 끝내 저 처녀도무가 항복을 하고 말았지요. 항복을 해요? 아, 그러면요. 온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돌아가곤 하는데 승낙을 안 하고 견디나요? 그 정말 그 농장에선 훌륭한 청년을, 어? 뭐요? 멋쟁이 처녀를 녹여냈다고요? 그래, 그런 바람쟁이를 기둥감이라고 중매를 써요? 아닌 게 아니라 내 눈이 멀었대서다. 기둥감은커녕 석가래감도 못 드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 순아를 처녀를 늙히면 늙혔지 그런 녀석은 사위를 삼을 수 없어. 옳게 생각하시다. 다시는 동의하지 마시오. 두 번 다시 혼사말 들고 다니지 마시오. 아, 내야 이럴 때가 있어? 괘씸한 녀석. 에? 누가 배전소에 가져간 돼지를 가져오랬어? 누가? 남은 추가 전기를 받아 걸린 전기 문제를 풀자고 아득바득 애를 쓰는데 토론도 없이 돼지를 도로 가져와? 동철이, 어디 말 좀 해보라. 가져왔으면 제 껏 말이라도 해야지. 몰래 축사에 가져다 기르고 있어? 자네들 때문에 다 받게 된 추가 전기가 되었단 말이야. 추가 전기가! 그리고 발전소도 그렇지. 내 몇 번이나 말했어. 밭관수도 그래, 부식초도 그래. 할 일이 많아.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인데. 여, 이불깃 보고 발을 펴냈다고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 것도 우리 농장 형편에서는 힘에 부친데. 타산도 없이 두 개요, 세 개요 하면서 들떠 돌아다녀? 그러다간 농사일을 망친다. 농사일을! 아, 참나. 에이, 이거 정말. 아, 참. 에이. 그런데 도대체 돼지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왔을까? 글쎄 말이야. 돼지를 도로 가져왔던 소리를 누가 했소? 누가 했는가 말이야? 좀 말들을 하라고, 어? 그 보나마나 순화동무가 거자질했겠죠, 뭐. 뭐? 전번에 우리가 돼지 커튼에 신치를 할 때 말이에요. 어. 순화동무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 글쎄, 바람이 이렇게 부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어, 맞아. 순화동무가? 이거야 어디 참을 수가 있나? 그러게 말이에요. 동철이, 순화를 사르정 총회에서 한번 따끔히 비판해 줘야 되지 않겠어? 나요. 어? 그러게 말이야. 야, 이 녀석아.
네가 순화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허통질이냐? 비동기 전동기에 대한 책을 너한테 몰래 준 게 누군지 알기나 하니? 네가 이 원장 내 돼지를 숨겨둔 걸 감싸준 것도 누군지 알기나 하느냐 말이다. 아니 그럼 그게 다 순화 동무란 말이에요? 순화 어머니가 그러더라. 예? 뒤에서 널 도와주자고 그렇게 애쓰는 순화 가슴에 아픈 못을 받고도 마음이 편하니? 누구요? 엄마나. 전진을 구워. 굳이 못하겠어? 아니? 이런 좋은 일을 왜 숨어서 나 몰래 혼자 허? 나 같은 걸 사람으로나 생각해. 순아, 날 용서라고. 나야 뭐 방해꾼이고 용탐꾼이고. 아, 내 잘못했다고 하지 않소. 그만들어요. 난 동철동무의 생일날 술 한 잔 멋줄 몹쓸 여자인데. 일 없어. 난 술 마실 줄도 몰라. 아이고 순아 동무, 우리를 용서하오. 그동안 정말 미안하게 됐어. 어? 아니 그렇게 미안하면 귀잡고 조리라도 해야 사죄가 될 게 아니에요. 아 좋아. 김영주 허문코 이런저리야 백번님들 못하겠어. 자 순아 동무, 그동안 우리 일을 말끔히 잊어주시오. 응? 그건 웬 거냐? 동철 동무가 저 혼자 빨래를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수고를 끼치지 않겠다고. 아, 정말 효자지요? 아이고, 이거사. 아니, 왜 그래요? 야, 넌 그 바람쟁이한테 속고 있다, 속고 있어. 속다니요? 밤낮 우비 내려가서 멋쟁이 처녀를 살살 녹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니? 응? 이 답답한 거사. 어머니, 어디서 또 허튼 소문을? 소문이 다 뭐냐? 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어머니, 동철 동무는 그런 동무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나, 저 애가 동철이한테 미쳤구나. 저, 선희 동무, 둘이만 먼저 절입해줘. 오죽하면 내 밤중에 찾아왔겠어? 글쎄, 당장은 안 됩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절입하고 있는 동무가 있는데 먼저 조의할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런 동무가 있어? 네. 바로 저 동무예요. 정말 쉽지 않은 동무예요. 매일 밤을 저렇게 세우면서 일하고 있으니 무수히 힘들어도 견디겠어요. 여보게, 동철이. 예, 또 절입하십니까? 어머니? 뭔 사람이야. 서정동지. 아, 눈에 예. 핏발이 나섰구만. 선희 동무, 내가 부탁하던 밭정이도 바로 이 동무에게 주자고 한 것이었어. 그래요? 아, 예. 자, 눈 좀 붙이라. 서
소선 농지가 좀 들어가주십시오. 아, 내가 저리 만나니까 자, 어서. 어? 자. 함께 합시다. 예, 선희 동무,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동무들을 돕는 일이라면 밤을 좀 세운들 뭐랍니까? 예. 동철 동무, 힘들지? 일 없습니다. 동무들이 당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굴타굴 노력하는 걸 보고 우리 서저 동무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서저에서는 동무들을 전적으로 도와주라고 날 다시 농장에 보내주었어. 내 말을 듣고 있어? 뭔 사람도. 아, 어디 다치지 않았어? 동철이 어디 갔나? 읍에 가서 아직 안 왔습니다. 읍에? 예. 그 녀석 생각은 온통 콩밭에 가 있구만. 자네들도 한심하지. 한심하다니요. 우리가요? 도무지 농사꾼들 같지 않단 말이다. 예? 농사일은 절대로 걱정 마십시오. 야, 걱정 안 하게 됐니? 오후부터는 돌격대를 해산하고 모두 자기만에 가서 부식토를 생산하라. 알겠나? 예? 봉철 동무 오면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 읍에 간 녀석이 언제 온다고 그래? 내 말대로 하라. 가만. 예? 여보, 물 한 사발 주. 예. 자요. 아. 아니, 이 술이야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거지. 당장 가져가. 왜? 오늘은 기분이 나빴어. 나쁘지 않고. 왜요? 동철이 그 녀석이 내 말은 듣지 않고 제 고집만 부린단 말이야. 부식토 생산이 목에 걸렸는데. 아이고, 그런 걸 난다. 이게 무슨 낙팔 소리야? 속도 편하다. 또 써, 그래? 에이고, 여보, 당신 그러다가 낙후 분자 되고 말겠수다. 왜? 당신이 지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새에 동철인 부식토 생산의 청년들을 총동원시켰단 말이에요. 뭐? 자, 당신 잘 먹어! 네, 빨리 오라, 동자. 야, 왜서? 정동호, 그렇지. 됐네. 부담을 하여. 자, 이런 오늘 철수가 힘을 쓰는데. 아, 이제 가라고. 예. 아, 철수 괜찮아. 아, 그거 뭐라고? 조금씩 지고 다니라는데. 제길 이놈의 신발이 거치장스럽단 말이야. 아니, 위원장 동지도 나오셨군요. 소조원 너무 수고하십니다. 아, 저야 뭘. 동철 동무랑 저 청년들이 다 골급에서 나온 거리요. 예. 우리가 지금은 동으로 부식터를 하루지만 이제 발전소가 완공되면 상도를 척척 운반하자. 그래서 모든 농사일을 전기화해서 우리 고향 마을을 살기 좋은 공산주의 리상천으로 뿌려보자. 이야, 그렇게만 되면 넥타이를 척 내고 기계를 척척 운전할 수 있겠구만요. 얼마나 기특한 농부들입니까. 발전소를 하루빨리 건설해서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 구상을 실현하려는 저들의 불같은 마음을 전하 위원장 농지가 잘 떠밀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내 머릿속에 병이 든 것 같습니다. 타산만 앞세우면서 소극성에 사로잡혀 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형 발전소는 소조가 와서 해줄 것만 바라면서 당 정책을 제때 관찰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소형 발전소 건설을 단순히 생산 실무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청년들은 발전소 건설을 당 정책을 제때 철저히 관철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사상적 문제로 봤기 때문에 저처럼 약하게 달라붙어 해내지 않습니까? 예. 내 자네 의견을 전적으로 접수하네. 돌격대원들을 다시 모아서 발전소 건설을 냅다 밀라. 응? 예? 이야, 아, 그런 걸 모르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어서 가라.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아주버니. 예. 아주버니, 그 처녀가 왔수다. 그 처녀라니? 동철이가, 아니, 바람자의 그 녀석이 녹여낸 멋쟁이 처녀 말이다. 어, 음? 저, 바로 저 처녀예요. 정말 고마워요. 가만. 위원장 동지, 웃기기 공장 서재원 동매예요.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농장에 발전기와 수차를 실고 왔습니다. 서재원 동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니요. 인사는 동철 동무에게 해야겠습니다. 동철에게 하다니요? 동철 동무가 우리 공장에 와서 매일 밤을 꼬박 세우면서 직접 조립했습니다. 이게 아주머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이게 아주머니, 까딱하다간 아주머니 때문에 또 망신을 나갈 뻔했다. 자요, 위원장 동지, 우유 드십시오. 어? 아, 야, 눈치도 없다. 동철이를 줘야지. 아, 위원장 동지 드십시오. 사람도 수고했네. 위원장 동지 수고했어. 여보게. 예. 위원장 동지, 송두천 소형 발전소가 동철이 좋아한다. 여보게, 난 당정책 관찰에서 소극성에 빠진 석가래 감이지만 자네는 당의 숨결로 숨쉬는 기둥감이야. 기둥감. 아니 그런데도 듣자니 석가래 감도 못 된다고 했다면서? 어? 아니 내가 언제? 나야 처음부터 우리 농장에 기둥감으로 눌러놓았네. 원래 당을 받들고 나라를 받드는 이 기둥감들 속에서 일하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